씨가 있잖아요. 네. 워낙 이제 그 왕년에 인기가 정말 좀 독보적이셨죠. 원, 배우로서 원탑이셨다고. 네. 1980년대 이제 뭐 헐리우드에서는 뭐 실버스타 스텔론 뭐 이런 분들. 거의 뭐 국내는 뭐 박중훈 씨.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워낙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여성과 결혼할 뻔했다. 아,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때도 라디오예요. 라디오 끝나고 집에를 들어가는데. 아, 80년대구나. 집에 들어가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계시고. 네. 여성 한 명이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는 거예요. 집안에? 거의 뭐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무거워요. 처음 보는 여성인데, 네. 박중훈 씨하고 이렇게 사귀었고. 이야! 뭐 1년 이상 교제, 결혼을 약속한 자리로 하고. 어둠 속에 배를 울릴 때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럼 본인한테도 자기야 막 이러고 그런 거예요, 그 연기를? 그 그러니까. 순간 너무너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날 탁 보니까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저한테 호감이 있거나 팬이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떨더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순순히 미안합니다 하고 갔겠어요. 그런 정도의 멘탈이면. 끝까지 와서 막 우기고 해서 한 30분, 1시간 곤욕을 치렀죠. 아, 근데 제가 인기가... 확신이 없으셨어요? 아니다. 아니, 당연하지. 보자마자. 저... 아니, 근데 약간 좀 그래도 혹시 내가? 아니 내가 옛날에 뭐 헷갈리는 일이 혹시 있진 않으신가요?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라디오 할 때 생방송 중인데 끝나니까 프로듀서가 약간 머뭇머뭇거리시면 쪽지를 하나 줘요. 그 박중훈 씨 그 당신 아기가 있대는데. 그럼 에이 그 말도 안 돼.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데 어디래요? 대전 가는데 대전은 아니에요. 야, 그럼 다른 데 있다는 얘기야. 저도 모르게. 아니,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눈을 믿으시키면서 생각하게 되면 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게 되지. 야, 뭐 그때 어딜 떠나서 아닙니다 이랬는데 대전이나